안녕하십니까. 스페이스 솔루션 이유정입니다. 지금부터 런너 생성에 관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런너 만들기 전에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커브들이 솔리드 바디 면에 프로젝트가 돼 있어야지만 생성이 된다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직접 한번 해보기로 하죠. 솔리드 바디를 선택을 하고 나면은 이러한 창이 떠요. 런너를 만들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자, 런너 종류에는 지금 서클, 상하코화로 아예 만들어지는 서클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원형, 그 다음에 사다리꼴, 요세 가지 타입을 만들 수도 있고, 각각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치수를 정의를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하측으로 만들 건지 상측으로 만들 건지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측으로 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저는 반원형을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양끝점 슬러그 생성이라는 게 부분이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데, 그건 뭔지 일단 한번 만들어 본 다음에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객체를 선택을 하고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바뀌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이 커브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지금 슬러그가 이렇게 생긴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뭐다? 이걸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 커브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 R 형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얘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나씩밖에 안 되니까 얘도 만들고 자, 이번에는 사다리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다리꼴 값 정의를 해주신 다음에 커브 선택하고 어플라이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뭐 서브트랙이 되지 않았네요. 뭔가 작업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요거는 서브트랙 해주시면 되겠죠. 원래 자동으로 서브트랙까지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자,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만 확인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일자 평면이 아닌 이렇게 각도로 대각 선의 방향으로 이렇게 각도로 틀어진 면에 대해서도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런너 선택하신 다음에 솔리드 바디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서클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서클로 하는데 객체 선택, 커브 선택하고 어플라이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조금 유념을 해줘야 될 부분이 약간의 문제가 있죠. 여기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약간의 언더컷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 부분에 요 부분은 조금 수작업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런너 생성까지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